저희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좀 지적질을 해요. 엄마, 그게 엄마 나이에 맞는 옷이라고 생각해? 그러면은 제가 그러죠. 엄마 나이에 맞는 게 뭔데? 당당해지세요.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. 안녕하세요. 니모의 패션 비법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 나이 또래 분들이나 저보다 위이신 분들, 40대 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특히 나이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패션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긴장이 조금 되네요. 오버드레스 하는 것보다는 언더드레스 하라. 그게 저의 관점입니다. 우리 딸들이 엄마한테 바라는 그 엄마 상의 옷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건 싫거든요. 둘째는 엄마 너무 예뻐. 제가 이렇게 무슨 옷을 입으면 이러고 첫째는 조금 크리티사이즈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네, 웃긴 거는 그 첫째 딸이 내 옷을 다 가져가서 입는다는 거. 요즘은 이제 에이지레스, 약간 나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다가가시는 게 에너지 자체가 젊어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들수록 좀 과감하게 입어라. 자신감을 갖고 옷을 입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과감한 컬러는 좋은데 너무 과감 플러스 프린트? 과감한 프린트?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밸런스입니다. 균형. 예를 들어서 위를 조금 과감하게 입었다. 그러면은 밑에는 보수적으로 입고 한쪽을 질렀으면 한쪽을 누르는 거. 그런 이 밸런스가 있으면은 젊은 에너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투머치는 아닌 균형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나이가 들수록 저한테 중요한 거는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소재도 또 너무 막 실크나 뭐 이런 고급스러운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너무 노블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소재일 때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. 만약에 소재가 노블하다면은 디자인은 꼭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고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브랜드를 부르짖는 브랜드 더블엑스.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할 말이 많아요. 저의 옛날의 어떤 뭐 아버지와의 추억 뭐 이런 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어느 날 옷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옷장 안에서 이렇게 가위로 뭐 이렇게 자르시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? 그랬더니 수트에 달린 라벨을 뜯으시는 거예요. 그랬더니 조지 할머니 블랙인 거야. 이걸 왜 뜯으세요? 이랬어요. 아, 유치하게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이 옷 자켓 벗었을 때 그 라벨을 보이는 게 너무 싫으시다 그러더라고요. 그 디자인에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그 브랜드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세요. 저희 아버님께서 뭐 그런 거에서 저도 비롯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브랜드들, 뭐 비싼 브랜드들을 사 입으신다 하더라도 쇼오프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를 산다는 것보다는 좀 미스테리어스하게 저거는 어디 오실까? 라는 궁금함을 자아내게 하는 자신만의 어떠한 스타일을 갖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주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젊은 사람들이야 뭐 레이어링 뭐 하고 그래도 이쁘죠.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아이 사이즈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제 좀 큰 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, 그런 거를 하면은
굉장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안 해도 초라해 보이니까 주얼리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기를 조언해드립니다. 패션에 대한 패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. 저하고 생각이 틀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리고 뭐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뭐 쓴소리든 단소리든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